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 그쵸.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100일에 남은 시점에서 이 앞을 100일 동안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수능이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자, 이게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wi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win, 이기다. 이기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영어로 convince라는 영어 단어가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예요. 확신. 확신시키다. 다시 한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프랑스 무적 함대를 invincible 알마다라고 합니다. invincible. 뜻이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이라 뜻이에요. 이길 수 없는 함대. 무적이죠. 그럼 단어 속에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의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주 쉬운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헤드는 머리란 뜻이 있죠. 그쵸? 근데 동사의 뜻이 돌진하다예요. 머리를 막 들이대는 거죠. 앞으로 100일 동안 딴거 생각하지 말고 머리 박고 들이대십시오. 돌진해 가는 거예요. 갑니다. 부모님은 여드름인데 브레인을 주셨어요. 브레인. 이게 뇌라는 뜻도 있지만 수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제. 똑똑하다 이죠. 비격식적으로는. 근데 이왜 그러냐면 뼈와 살 이런 영어 단어는 다 뛰어나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가령 셀이 영어로 세포죠. Excellent, 뛰어난. 세포가 여기 있잖아요. 세포가 있다라는 건 뛰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니어스가 천재죠. 인지니어스 하면 뭐 독창적이고 천재적이고 뛰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얘는 셀은 세포고, 얘는 영어로 유전자죠. 유전자. 얘는 뇌고.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자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야, 네가 뭐 지금부터 100일 동안 할수 있어.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목이에요. 목. 목. 넥. 걔한테 이렇게 되십시오. 넥넥거리세요. 넥.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잡소리 하지 마. 넥넥넥넥넥넥. 이렇게. 이거 잔소리하다. 잔소리하다. 여러분, 체스트가 가슴이라는 뜻인데 얘가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에서 상업, 공업 도시 중에서 박지성이 뛰었던 멋진 뭡니까? 도시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중심이 됐던 영국의 중심, 상업과 공업의 중심이 됐던 나라 체스트. 그래서 체스트가 영어로 가슴이라는 뜻이죠. 이게 중간쯤에 있으니까 가슴. 우리가 보통 이 가슴둘레를 바스트라고 하고요. 여자 가슴 보통 블레스트라고 해요. 근데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비슷한 단어가 있죠. 최고라는. 체스트, 바스트, 블레스트. 자, 함, 하트, 심장을 주셨어요. 왜? 주변에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좋습니다. 심장으로 들은 거야, hear. 심장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귀로도 들어요, ear. 되었습니까? 우리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는 거죠. 아, 이거 냉냉냉냉, 너 잡소리 하지 마, 냉냉냉. 그렇죠. 공격력을 가지십시오. 좋은 소리는 들으시고요. TCC 좋잖아요? 옆으로 갑니다.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바디가 영어로 무슨 뜻이죠? 몸이죠, 몸. 그래서 가끔 저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포함해 주세요.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바디란 영어 단어가 뭐가요? 얘가 인이거든요.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포함하다. 놀러 와. 따뜻하게 안아줄게. 자, 본이란 영어 단어는 뼈라는 뜻이 있죠. 본드. 결속시키다, 감싸다. 좋았다, 놀러 와. 다. 자. 블러드란 영어 단어는 뭡니까? 그쵸. 얘가 피, 출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봐봐. 물이 넘쳐흐르는 건 플러드. 물이 흐르다, 플로우. 그 물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죠. 그렇죠. 이 단어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생명. 피. 크, 피. 생명. 여러분, 활기차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피와
살을 만드시고 뼈를 만드시고 뭐다? 그다음 뭐야? 피, 뼈. 그다음 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십시오.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100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수능 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아, 얘는 허리죠, 허리. 허리 파도. 아, 날씬한 허리. 웨이브. 아, 허리가 웨이브 지는 거죠. 허리. 됐습니까? 다리. 튼튼한 다리를 주셨어요. 튼튼한 다리를 주셨어요. 모두 주셨습니다. 네 무릎. 네 무릎. 네 무릎 내가 좋다. 네 무릎. 무릎도 주셨어요. 됐습니까? 풋. 풋은 뭐죠? 하나, 둘, 셋. 그렇죠. 발이죠. 손은 뭐예요? 핸드죠. 핸드. 잘 봐. 풋이란 영어 단어와 핸드. 핸드란 영어 손으로 빚은 것 같아. 여러분 다 잘생겼어요. 핸섬. 손으로 빚은 것 같아. 핸섬. 그럼 풋섬 있을까 없을까? 이 단어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다 잘생긴 사람이야. 핸섬이 뭐냐? 손으로 빚은 것 같은 거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기죠? 엄마가 아빠를 위해. 애가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다 이뻐요, 엄마, 아빠. 아, 내가 좀 못생겼지만 내 못생긴 것까지 닮았어.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예쁜 거죠. 그 핸섬이라는 단어이지만 풋섬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거야. 내 손으로 빚었다 이거지. 풋섬, 발로 빚었다 이런 단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100일 동안. 아, 난 잘생긴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야? 발가락. 아, 잘 봐요. 발가락. 얘가 발이야. 얘는 발. 사람의 발. 얘는 동물의 발. 동물의 발. 아, 공격력이 있는 거야. 근데 발음을 봐봐. 얘는 뭐야? 포. 얘는 토. 얘가 요것만 장난친 거네. 요것만 장난친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 톱을 뭐라고 하죠? 얘가 뭐냐면 발톱이 있는 발이야. 뭐라고? 발톱이 있는 밥이야. 그러면 톱은 뭐죠? 톱? 소. 우리는 공격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냥 확 핥혀버리세요. 여러분, 100일 동안 자기 자신은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와 같은 존재로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옆으로 갈까요? 숄더. 저 이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얘가 어깨라는 뜻이잖아요. 어깨. 왜 어깨인지 아세요? 아름다운 단어예요. ER이 명상이 될 수 있죠. 쿠커. 그렇죠?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것처럼 얘가 원래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잖아요. 의무. 이 의무를 내가 내 몸속에서 뭐 하는 거야? 닿는 곳에 이렇게. 하, 어깨. 여러분들 부모님도 짐을 어깨에 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어깨에 짐이 있어. 알죠? 알죠? 가족이 주는 짐. 내 스스로 인생에 대한 짐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런 어깨까지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봐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얘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어깨를 만들어줘야지. 어깨를 딱 만들어주신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 참고 견디고 가라고. 그게 인생이니까.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어깨. 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슈드 의무 그걸 닫는다. 어깨. 그 다음에 암. 드디어 팔. 그래서 우리가 암이가 뭡니까? 그렇죠. 무장하다죠. 무장하다. 자,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얘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무릎. 니킥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발이 어떤 뉘앙스야? 그렇죠. 발톱이 얘 공격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나한테 함부로 해요. 냉랭거려요. 잔소리 한번 해보세요. 냉냉냉냉 이렇게. 우린 공격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엘보. 엘보는 뭐죠? L자죠. L자. 몸에서 L자를 만들 수 있는 거 엘보. 됐습니까? 엘보 공격. 알고 있죠?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 들어옵니다. 자, 리스트. 리스트 와치 하면 손목시계인데 얘가 손목, 발목이야. 집중. 그럼 봐보면 알겠지만 얘 여기서 이거 끄지만 할게요. 라리. 얘가 영어로 뭐냐면 비틀다요. 손목을 비틀어버리세요. 그런 손목까지 주셨잖아요. 확 비틀 수 있는. 엘보 공격하고 니킥 차고. 그러니까는 확신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100일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멋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손으로 빚은 핸섬. 풋성 없다 이거야. 다 잘생겼다 이거야. 다 잘생겼어요. 자, finger, 손가락. 좋습니다. 손가락. 자, 옵니다. 핑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핑. 그 핑이에요. 핑. 총알이 쏭 지나가는 거. 핑. 핑. 근데 가보세요. 옛날엔 총알이었죠.
옛날엔 총알이 없었겠죠. 아, 옛날에 좋으면 총알이죠. 옛날엔 총알이 없죠. 칼로 찌르는 거야. 핑크.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핑크예요. 그럼 내가 얘를 칼로 칙 찔렀어. 이게 찌르다. 찌르다. 그러면 몸에서 핑크색 피가 나오겠지. 자, 여러분. 이렇게 공 하나도 없어. 아니,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도구와 그런 걸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완전 무적이지, 여러분들. 어? 여러분, 마블이야, 마블. 마블 팀의 히어로야, 여러분, 히어로. 옆으로 갑니다. 네일. 얘가 영어로 뭐죠? 시작. 그쵸. 손톱이죠. 네일 아트. 손톱으로 확 죽일 수 있잖아요. 그쵸? 집중. 제가 우스개 소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부모님이 다 주신 것들이 단어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100일 동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윈을 가지십시오. 윈 뭐다? 컨빈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다? 완벽한 내 몸에 20개의 기관을 가진 멋진 존재입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다? win. convince, 확신시키다.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얘가 확신시키다. 그래서 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쟤를 이길 수 없어. 무적함 되죠. invincible, 무적의.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옆으로 갑니다. 자, 머리가 있어요. 돌진하십시오. 앞으로 100일 동안. 딴 거 하지 마시고. 머리를 들이대세요. 동사의 뜻 돌진한다. brain이라는 영어 단어 있어. 이 brain이라는 영어, 이 몸에 이런 것들은 쟨 브레인이야, 수제야. excellent, 뜻이 뭐야? 뛰어내. 셀이 세포니까. 그 다음에 전, 유전자, 진, 유전자, 인지니어스 뭐가 돼? 독창적이고 천재적이라 이거죠. 자, 이런 걸 다 주셨어요. 세포도 주셨고, 유전자도 주셨고, 뇌도 주셨고. 됐습니까? 근데 주먹으로 사람 때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 먼저 말로 한번 해주세요. 냉냉냉 목으로 뭐야? 시작. 잔소리로 공격을 한번 해보자. 네, 잔소리하다. 됐습니까? 나에는 뭐야? 인생의 중심이 되라고 체스트를 줬어. 체스트가 뭐야? 가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맨체스터 뭐라고 시작? 영국의 북서부 지역의 가장 공업화되고 상업화된 도시 맨체스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라. EST. EST, EST. 그래서 Bust, Chest, Blast. 확인해 보시고요. 자, 따뜻한 감, 심성 주셨죠? 그래서 뭐야? 진짜 마음으로 듣고, 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Body, 그 다음 Bone, Bond. 나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들 다 뭐야? 포함하다. 구체화다라는 뜻도 있어요. Bond, Bond. 뼈, 덜쏙, 단단하게. Blood가 영어로 뭐야? 출혈. 알고 있죠? 바뀌죠. 부프가. 얘가 영어로 뭐가 돼? 홍수. 물이 넘쳐. 이 물과 관련된 건 뭐라고? 생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허리가 뭐야? 웨이브, 웨이스트. 렉, 니 무릎, 발. 토우가 영어로 뭐야? 발가락, 발. 동물의 발. 발, 발. 언어 유의쳤죠? 그 다음 뭐야? 푹. 동물의 발로서 발톱이 있는 발을 포우라고 한다는 거. 소우는 뭐래요? 하나, 둘, 셋. 톱. 얘는 톱이죠. 옆으로 갑니다. 숄더. 저 이 단어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이기고 나가라고 삶에서 어깨까지 주셨어. 부모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깨를. 그래서 슈드 뭐뭐 해야 그게 의무거든. 그걸 지고 살아가. 아, 숄더. 뜻이 뭐 어깨. 아, 아름다운 단어. 이 단어 되게 아름다워요. 사실. 그 다음에 팔을 주셨어요. 왜? 무장하라고. 싸우라고 전쟁에서. 엘보. 엘보 공격하시고. 손목 비틀어버리세요. 저기 손목을. 리스트 와치. 얘가 손목. 라리가 영어로 뭐가 되시죠? 비틀다. 얘가 비틀다. 손목을 비틀다. 손목을 비틀다. 다 잘생겼어. 못생긴 내 자전은 없다 이거야. 핸섬. 푸섬은 없다 이거야. 핸섬. 뭐야? 손으로 빚은 것 같다. 잘생긴. 핑거. 손가락으로 띵. 핑거. 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핑크란 영어는 찌르다. 피가 나오죠. 아. 손가락으로 탁탁 찔러버려. 핑핑. 됐죠. 네일. 뜻이 뭐야? 시작. 네일 아트. 네일. 뜻이 뭐야 돼? 손톱. 됐습니까? 이렇게 부모님께서 엄청 많은 기관이지만 눈에 보이는 20개의 기관을 주셨어요. 그렇게 멋진 존재니까 100일 동안 힘들겠지만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았던